태풍 링링이 왔을 때 비행기가 계속 이렇게 접근이 됐거든요. 비기판에 이 십자가를 계속 흔들리니까 맞출 수가 없었어요. 두 번을 고어라운드에서 세 번째 겨우 내려서 몇 분이 박수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조종사 되는 과정 또한 정말 쉽지는 않아요. 저는 저의 20대를 조종사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거의 모든 시간을 쏟았거든요. 정말 남들보다 몇 배는 더 해야 나도 이룰 수 있다는 겸손한 그런 자세로 노력을 하면 누구나 조종사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장님한테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다나 까로 하는 버릇이 그러면 요로 해도 되는 건가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스타항공에 재직 중인 조운영 부기장이라고 합니다. 기장은 항공기의 안전을 총 책임자이기 때문에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저는 말 그대로 부기장이기 때문에 보좌하면서 의식을 잃었을 경우나 긴급 상황이 발생할 시에는 기장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마다 그 부기장이 기장이 되는 조건은 각기 다릅니다. 업비용 항공사에서는 좀 더 적은 경력과 적은 근무 시간으로 기장 승격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부기장이 되고 나서 4년 이상 총 비행시간 3,500시간 이상을 충족시켜야만 기장 승격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조건을 맞췄다고 해서 무조건 기장이 되는 것은 아니고 기장 승격 훈련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최종 시험은 국토부에서 관할한 국토부 시험 비행을 통과해야지 최종 기장이 될 수 있습니다. 06년도 당시만 하더라도 공군사관학교로 가서 조종사가 되는 것, 항공운항학과를 졸업하여서 또 조종사가 되는 것, 또는 극소수의 대졸 공채로 입사하여서 조종사가 되는 것 정도가 보통이었는데, 이제는 항공유학을 다녀오거나 국내 조종사 훈련 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나서 일정 자격과 면장을 따고 나서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면은 될 수 있는 수많은 과정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은, 제가 항공대학교 졸업하고 비행 면장을 취득 후에 미국에서 이제 비행 면장을 따왔는데, 면장 취득 후에 더 경력을 취득하려고 미국에 있는 작은 화물 회사에서 일을 하고 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비행 경력을 더 채워서 왔는데, 저 또한 그때 당시에 사회 활동을 하지 않아서 부모님께 등골 휘게 죄송한 일을 끼쳐드렸는데, 지금 이제 부기장이 돼서 조금씩 효도를 하고 있고, 다른 직군과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게 신체 검사이거든요. 승객 수백 명을 책임지는 직군이기 때문에 종합 검진 이상의 빡빡한 신체 검사를 진행을 하고요. 눈에 대해서는 정말 더 자세하게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주변시 얼마나 주변까지 볼 수 있는지 검사를 하는 것과 안압, 각막 굴절률, 사위나 사시 여부, 기본 시력, 근시, 원시 모든 걸 다 측정을 하고요. 혈압, 청력, 심전도, 전체적으로 아파서 비행을 할 수 있는 부위가 있는지 없는지도 보게 되고요. 중이염이 심해지면 귀에서 압력 조절을 잘 못하게 돼서 고막이 터질 수가 있거든요. 발견되는 순간 비행 종료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없었지만 비공식적으로 30대 이상은 신규 채용으로 잘 안 뽑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훨씬 더 수요가 늘어감에 따라서 실력과 조건이 되면 채용을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딱 만 29에 입사를 했고요. 제 후배 부기장들 보면은 그때 45, 46, 애 아빠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일본도 영어를 쓰고 중국도 영어를 쓰고 태국도 영어를 쓰지만, 한국 사람들도 그 소위 말하는 콩글리시를 쓰잖아요. 각자의 언어를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뚫린 귀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항공사마다 또 상이하긴 하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최소 점수가 토익 800점 이상을 요구를 했었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동기들의 평균 점수가 한 900점대 초중반 정도 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항공 영어 시험을 봐가지고, 그게 EPTA라고 하는 건데, 1급부터 6급까지 존재를 하는데, 이게 급수가 높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근데 1, 2, 3급으로는 비행을 할 수가 없고, 4급부터 5급, 6급까지가 비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FSC는 풀 서비스가 제공되는 대형 메이저 항공사를 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 대한항공, 아시아나 정도가 이에 해당을 하고요. LCC, 즉 저비용 항공사를 뜻합니다.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것들은 다 제외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높이면서 서비스는 줄인 형태로 출발한 게 저비용 항공사이고요. 그때 당시엔 대한항공 입사를 목표로 준비를 했었는데, 어디에 가치를 더 두느냐에 따라서 좀 더 높은 연봉과 더 많은 곳의 취향을 원하면은 메이저 항공사로 가는 것이고, 좀 더 일찍 기장이 돼서 기장으로서 비행 시간을 늘리고 싶다 하면은 저비용 항공사를 선택하는 것인데, 저는 운 좋게 이쪽이 먼저 되어서 이렇게 갔고요.
낮비행, 야간비행 멘토님의 선택은 낮에 깨어 있어야 저도 더 힘이 나고 잘 비행이 되는 느낌이고, 몇몇 기장님들은 야간 비행이 좋다. 왜냐면 밖에 떠 있는 그 잔잔한 별들도 볼 수 있고 가끔 별똥별도 보이거든요. 자동 이륙은 불가능하고 수동 이륙만 가능합니다. 다만 랜딩 같은 경우에는 너무 구름이 많이 껴 있고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람이 눈으로 보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장님의 판단하에 오토 랜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란운이라는 구름이 있거든요. 소나기 구름이라고도 부르고요. 강한 바람도 있고 돌풍, 천둥, 낙뢰를 동반하기 때문에 항상 피해야 된다고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태풍 링링이 왔을 때 풍으로 인한 돌풍이 너무 심해서 비행기가 계속 이렇게 접근이 됐거든요. 저희도 그런 악춘후일 때는 밖을 볼 수 없으니까 계기판만 보고 거기에 의존해서 가는데 계기판의 이 십자가를 계속 흔들리니까 맞출 수가 없었어요. 다시 떠가지고 다시 재접근을 해서 또 오는데 내릴 수 있는 날씨가 아니었어요. 두 번째까지 고어라운드를 하니까 기장님도 너무 지치시고 한 번 더 접근을 해서 안 되면은 제주공항으로 아예 가자. 두 번을 고어라운드해서 세 번째 겨우 내려서 진짜 몇 분이 박수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도로에 차선 차로가 있듯이 항로라고 합니다. 내려갈 때 항로가 오른쪽으로 있다면은 올라오는 곳은 그 옆쪽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전혀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유사시를 대비해서 항상 항공기들의 모니터를 하고 있고 관제사가 간격 분리를 해주기 때문에 정말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습니다. 기장님들이랑 기장님들께 감사. 서로 시속 800km 이상으로 가니까 그렇게는 불가능한데 출발은 푸시백을 요청하는 순서대로 합니다. 여러분이 항공기에 탑승을 했을 때 보딩 브릿지가 떨어지고 토잉카라는 것이 밀어주는데요. 그 순서를 받는 대로 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뜨는 것이고요. 도착할 때는 오는 순서대로 하는 것인데 관제사의 간격 분리에 의해서 도착 순서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렇게는 네, 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이제 위급한 항공기가 있다 하면은 넘버원 그 프라이어리티를 받아서 갈 수 있어요. 참고로 제 동료 부기장이 태국을 갈 때 응급 환자가 발생해서 앞에 항공기 10대가 있었는데 전부 다 채공 대기 위에서 이렇게 삥삥삥 돌면서 대기를 시키고 먼저 내린 경우가 있습니다. 태국에 가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잘 시간이다 그러면 최대한 자려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시간이다 하면은 피곤해도 최대한 참고 일어나는 편이에요. 지금 실제로 제가 비행하는 플라이백을 가져온 건데요. 이게 제가 쓰는 헤드셋인데 이렇게 끼고 교신을 하면서 기장님이 하는 말씀도 같이 듣는 이런 형태입니다. 전자교범이라는 건데요. 여기 보면 제가 필요한 각종 교범들도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저희한테는 필수품이고 항상 전자교범 뒤에 이게 이베큐에이션 탈출 프로시저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비상탈출을 해야 될 경우에는 바로 펴가지고 비상탈출 매뉴얼을 읽을 수 있게 이렇게 뒤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 그 교정용 안경입니다. 잠 안 오는 껌, 이거 먹으면 눈물 날 정도로 매운 껌을 여기 항상 휴대하고 다니고, 네, 뭐 포켓 와이파이 있고요. 여기 거기 가서 쓰는 현지 화폐들, 여기 제 아이디 카드입니다. 조종사에게 필수품인 면장 관련된 것을 여기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말 그대로 사업용 면장이고 항상 이 면장을 휴대해야 되고요. 어떠한 직군을 불문하고도 사실 쉽게 할 수 있는 직업은 정말 없다 생각하고요. 조종사 되는 과정 또한 정말 쉽지는 않아요. 저는 저의 20대를 조종사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거의 모든 시간을 쏟았거든요. 40이 넘어서 되신 분들도 있고 각자의 백그라운드는 다르지만 공통적인 거는 그 조종사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을 거예요. 신체 관리도 그렇고 정말 남들보다 몇 배는 더 해야 나도 이룰 수 있다는 겸손한 그런 자세로 노력을 하면 누구나 조종사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